편의점 2+1 행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 알바생 융통성 엄청 없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등산을 하기 전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 먹었다는 글쓴이 A씨. A씨가 사 먹은 음료는 두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주는 행사 상품이었다는데요. 두 개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A씨는 음료를 한 개만 사 먹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약 한 시간의 등산을 마친 후 목이 말라진 A씨는 다시 편의점에 들렀다는데요. 음료를 하나 더 구매한 A씨는 알바생에게 한 시간 전에 행사 상품을 하나 구매했으니 지금 하나 더 사면 한 개를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. 한 시간이라는 텀이 있지만 어쨌든 행사 상품 두 개를 산 것이니 2+1 행사를 적용해달라는 건데요. 그러나 편의점 알바생은 안 된다고 말했고 A씨는 고작 1시간 텀 있다고 효력이 상실하냐며 어이없어서 한마디 하려다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. 일부 네티즌들은 그럴 거면 애초에 두 개 샀어야지. 행사 효력은 계산 한 개만 한 순간 끝난 거다. 진상은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른다더니 라며 A씨를 나무랐는데요. 반면 일각에서는 총 두 개 산 거는 맞는데 좀 해주면 되지. 다음 날 온 것도 아니고 한 시간이면 좀 봐줘도 되는데 등 편의점 알바생이 융통성이 없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.